안녕하세요, 제아입니다. 벌써 11월 겨울이 왔네요.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요즘 낮 3시면 해가 지거든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집순이인데 집에 요즘에 더 오래 있었더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어요. 저는 어렸을 때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춰야지만 어른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공부를 잘하고 동생들을 잘 돌봐야지만 좋은 어린이가 돼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. 학교에 가서는 옷을 잘 입고 예뻐져야지만 친구들이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고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나선 좋은 대학을 가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. 대학교 졸업 후엔 좋은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어야지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가수가 된 이후로는 돈이 되는 음악을 해야지 예쁘고 섹시하고 몸매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성격도 좋고 돈도 많아야지만 가수로 성공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를 몰아세웠어요. 그런데요, 스웨덴에 온 후에 이 모든 게 무너졌어요. 내가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애쓰던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고통스럽게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국에 두고 비행기를 타먼 스웨덴에 온 그날부터 저는 저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. 넌 정말 뭘 좋아하니? 너 어떤 사람이니? 넌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니?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 거니? 그때 알게 됐어요.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고 외로운 것이고,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단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구나. 자신을 모질게 세상으로 등 떠밀고 사람들에게 던졌던 나 자신을 스스로 용서해야 했어요. 모든 걸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.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. 넌 이미 사랑스러우니까. 다른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맛있는 사랑이 필요할 때 먹는 30살 어린이를 위한 쿠키. 제아의 스웨덴 포레스트 네 번째 하트 쿠키.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?